안녕하세요. 아이고, 이게 무엇입니까? 아이고, 준대감님, 어서 축하드려옵니다. 아니까라, 이게 누구고? 예, 야수호입니다. 이 야수 대감과 미녀 부인 아닌가? 예. 누군가 이 모함입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대감님 오선 축하드려옵니다. 고맙습니다. 주대감님 오선 당선 소감이 어떠하시온지요? 안 돼 보면 기분을 잘 모르니라. 이게 지역을 옮겨서 힘든 끝에 또 대선 주자라는 김부겸 형을 이기고 나니까 사람들 보는 눈도 다르고 공중에 붕 떠는 기분이야. 아, 그렇사옵나이까. 혹시 이 당선 확정 순간에 어떤 생각이 머릿속에 스쳤는지 궁금하옵니다. 당선 확정 순간은 사실은 출구조사로 이미 많이 이긴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때 무슨 짜릿한 기분은 별로 없었고, 다만 그 출구조사에서 예상 나왔을 때 그때 많이 기분이 좋았지. 20% 이상 이기는 걸로 나왔으니까. 감축드려옵니다. 사실은 선거 한 번마다 공천부터 선거부터 곡절이 많은데, 내가 돌이켜 생각해봐도 이런저런 뭐 무소속도 거치고 지역도 옮겨서 다섯 번 한다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데, 대구 시민들, 수성구민들께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고, 아, 내가 정말 잘해야 되겠구나, 이런 다짐을 하게 되죠. 감사하다고 전화해라. 이게 술이 등장한 건 처음인 것 같죠? 그렇죠. 네, 시청자 여러분 좀 양해를 해주십시오. 우리 주대감님 술 주잔 아니시죠? 예, 불글 주잔인데 예. 술 많이 먹을 때는 남들이 놀리느라고 뭐 술 주자 아니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혹시 주량이 어떻게 되세요? 주량은 국회 한 300명 중에 5위 안에 들어갑니다. 5. 네, 오늘 토크 20분은 예. 5미 토크로 진행될 건데요. 이제 5선에 맞춰서 5가지 음식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시원한 맛부터 시작해 볼까요? 예. 오이. 오이. 아, 오이. 예. 오이? 오이. 오이? 오이? 오이와 함께 저희가 또 보너스를 아, 뭐 준비를 있습니까? 했습니다. 아, 오미 좀 열어봐야 네, 서비스입니다. 주호영이 생각하는 보수의 새로운 방향은 무엇이냐? 야, 이게 저는 이제는 보수라는 말도 별로 잘 국민들로부터 이제는 실증나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보수의 가치가 자유와 인권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수 세력이 과연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느냐. 오히려 자유와 인권은 우리나라에서는 진보의 가치로 돼 있어요. 그래서 가치는 제대로 못 찾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보수의 가치는 국민들에게 자유를 보장하면 거기에서 국민의 창의도 생기고 질서가 형성되고 경제도 발전한다. 그 다음에 인권이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치다. 그래서 북한 인권부터 또 우리 사회 곳곳에서 우리가 무의식 중에 놓치고 있는 인권을 찾고 챙기고 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 아 국민들은 뭐 저 사람들은 국민의 자유를 가장 존중하고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구나. 저는 그것만 해도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보수의 핵심 가치는 공동체에 대한 헌신입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부도 하고 그 다음에 전쟁 시에 국가를 위해서 목숨도 내고 이런 것이 진정한 보수의 가치인데 우리 보수 세력은 자기들이 하는 걸 보수의 가치로 알아요. 본래 보수의 가치를 되찾기만 하면 된다. 지금 보수 정치인이나 보수 정당이 하는 행태가 결코 보수는 아니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젊은 층 사이에서는 약간 보수라면 꼰대 집단이다 이런 말들이 그렇죠. 있잖아요. 그런 이미지를 어떻게 개선할 건지. 그래서 그 갭이 원래 가치와 행태 사이의 갭이죠. 그래서 이제는 꼭 보수라는 용어를 쓸 것이 아니라 무슨 딴 용어를 찾아야 하는 것이고 보수하면 스스로 보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진보와 중도가 있거든요. 그럼 중도가 보수에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용어조차도
주의를 해야 되고 우리 비대위가 들어서면 그런 용어 하나 선택조차도 전략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안철수 후보 영입하는 게 어떻습니까? 저는 다음 대선을 앞두고는 안철수 후보와도 힘을 합쳐야 된다는 생각이기는 하지만은, 네. 하지만은 당장 영입은 뭐 제가 어디에서 대선 두고 합쳐야 된다 하니까 그쪽에서 당장 합치자는 이야기로 듣고 우리는 생각이 없다고 하던데, 네.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행태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추구하는 가치는 그렇게 차이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힘을 합쳐야 될 대상이다. 그렇습니다. 예. 오이 오이 토크는 이걸로 이거 한 조금 먹어야 안 됩니다. 예, 오늘 조금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오이 향이 좋아요. 아 예. 또 목 좀 축이고 예. 다음 메뉴를 하나 또 골라주시죠. 오자가 들어간 게 이렇게 많네요. 예. 오징어. 오징어. 씹어야 제맛으로. 예. 또 오징어에 맞는 또 서비스가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또 재미 있습니까? 네. 예. 5선에 실패한 김부겸에게 한마디. 아이고야, 예예예. 예, 예. 아이고. 예, 한마디로는 부족한데, 나 형님과 너무 좋은 사이고 내가 좋아하는 형님인데 선거로 경쟁해야 돼서 정말 죄송하고. 저도 장관하고 난 뒤에 느꼈지만은 국회의원이 장관하고 나면 다음 선거가 대단히 어려워져요. 국민 유권자는 우리가 의원하라고 뽑아줬지 장관하라고 뽑아줬네 이게 하나 있고, 또 장관할 기간 동안 지역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제가 후배 의원들 중에 장관된 사람이면 다음 선거 조심해라고 각별히 경고를 하는데 아마 그것을 조금 놓쳤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아니 근데 우리 주대감님은 저 특임 장관 하고도 국회의원 하셨잖아요. 장관하면서 지역을 소홀히 한다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몇 배 더 열심히 했죠. 그래서 이번에 김부겸 선배도 그런 후유증이 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또 뭐 뭘 한번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김부겸. 아니 이제 여당이고 또 뭐 장관까지 한 실세니까 정권에서 뭐 그냥 두지 않고 뭔가 중요한 역할을 맡기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저런 그 능력 있고 하신 분이 그냥 쉬셔서는 안 되고 대구를 위해서나 본인을 위해서 뭐 그 역할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에 오향장류 와. 공룡 여당에 맞서는 계획과 전략은? 공룡 여당에 맞서는 계획과 전략. 지금 거의 티라노사우루스급이죠. 그런데 이제 180석이나 갔으니까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밀어붙일 수 있어요. 못하는 게 딱 두 가지입니다. 개헌을 못하고 개헌은 합의가 안 되면 못합니다. 이 두 개 빼고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이 양반들이 지금 이제 만나보면 그 2004년 열린우리당 시절에 너무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하다가 자기들이 폭망한 데 대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조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로서는 숫자 힘으로 밀어붙이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180석은 테스트 출액도 가능하고 또 필리버스터를 한다 하더라도 필리버스터를 중지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그 다음 선거에 반드시 역풍을 받을 것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민주당으로서도 이게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저희들을 조곤조곤 잘 설득하면 저희들은 무조건 발목 잡거나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여당이 낸 정책을 좀 더 정교하게 다듬고 또 아닌 측면에서 딴 시각을 제공하고 이러려고 하기 때문에 여당이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소위 서유럽식의 대화와 타협을 통한 이 정치가 한 발 나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인데 여당이 힘 자랑을 하면 저희들은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극렬 저항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국정은 다시 표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만나는 민주당 다선들마다 제발 힘 자랑하지 마라. 그리고 시간을 가지고 설득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다. 오양장육 괜찮습니까? 아, 맛있는데. 예. 많이 시장하셨나 봅니다. 저녁을 못 먹으시니까. 아, 오늘 뭐 방송 스케줄이 엄청났다 그러던데. 5개. 이제는 오뎅 먹고 마지막에 입가심 하면 되겠습니다. 오뎅. 오뎅이 나왔습니다. 예. 이거 국물이 아주 맛있을 것 같은데. 미래통합당의 위기수습 방안. 예, 아, 이것도 좀 지금 복잡한데요, 상황. 아니, 우선 제가 지금까지 겪은 바에 하면 한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조직이 갖춰야 될 기본을 안 갖추고 있어요. 조직이 갖춰야 될 기본이란 것은 당원 교육을 해야 되고 꾸준히 당원 모집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왜 우리 당이 지향하는 정책이 좋고 필요한 것인지를 설득해야 되는데 이 당에는 그게 없습니다. 또 제가 되고 16년 동안 당원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왜 자유와 인권이 소중하고 보수의 가치가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거고 평등을 추구하는 진보의 가치가 왜 나라를 어렵게 만드는지 이런 데는 교육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당 운영이 공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사적으로 많이 운영돼요. 전부 자기 개파, 자기 편, 이게 공천이든 평소 인사든 이거 바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다음 정치를 할 사람을 양성하지 않아요. 20대도 정치인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20대를 대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집권한다고 하면서 전국 정당이 아직 못 되고죠. 호남의 의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동진 정책이라 그래서 영남 쪽에 꾸준히 노력을 하고 좋은 사람을 만들고 지원을 하는데 우리는 아예 포기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것이 위기 수습 방안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 당이 각자 자기 생각만을 그냥 걸러지지 않은 채로 이야기를 해서 국민들 보기에 매일 싸우는 당처럼 보이는 거 안 돼요. 내부적으로는 논의하더라도 밖으로 나갈 때는 한 목소리로 나가야 국민들이 편안하고 안정감을 느끼는데 우리는 그냥 하고 싶은 말도 개별적으로 하지 않고 언론을 통해서 서로 하니까 매일 우리끼리 싸우는 당처럼 보여요. 이런 거 몇 개 딱딱 조정하면 금방 바뀝니다. 근데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좋은데 너무 고닥다리 아닙니까? 이제 나이 8순이신데 나이로 볼 때는 그렇죠. 예. 그런데 문제는 얼마나 유연한 사고를 가지냐 이런 건데 예, 제가 듣기로 김종인 위원장은 주기적으로 젊은 사람들하고도 소통도 하고 이래서 감각은 많이 젊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물리적인 나이보다는 얼마나 유연한 생각을 가지고 이 시대 소위 시대 정신을 잘 읽느냐 거기에 달렸죠. 자, 형님 오미자입니다. 이제 마지막 예, 제가 한 잔 제조해 드리겠습니다. 예. 색이 너무 예쁜데요. 자, 우리 오미자 한 잔 하겠습니다. 예. 아, 시원해 좋은데요. 아 좋습니다. 상큼합니다. 아, 상큼하네요. 예. 아 역시 오미자. 예. 또 오미자에 맞는 또 예. 서비스를 드리도록 할게요. 홍준표 당선인과 관계 설정은 어떻게? 아 이거 좀 대답하기가 좀 곤란하시면 하셔도 되는데. 홍준표 당선인하고는 사법연수원 동기고 83년부터 37년간 친하게 지내죠. 또 원내대표 할 때 수석도 하고 했는데 이제는 내가 수석의 선임자 아닙니까? 선배 아닙니까? 나를 잘 모셔야죠. 후임자로서. 수석 가버려 있으니까 이제 뭐 지역 현안도 같이 협의하고 이래야 되는데 분명한 것은 내 후임자라는 사실만은 잊지 말길 바랍니다. 자고로 저 이 앞서간 사람을 잘 못 모시는 사람 치고 잘 된 거 못 봤습니다. 수석을 해서 사선을 하셨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수석 가버리 대구 정치 1번지 아닙니까? 예. 전국에서 주목받고 있는데 5선, 5선 의원이 있다는 건 수석 국민들한테도 그렇습니다. 큰 자랑이지. 아마 이런 데도 합쳐서 10선이 없을 겁니다. 주호영 당선인과 홍준표 당선인이 또 이렇게 마음을 합쳐서 수석구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모습 보고 싶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예, 예. 아이고. 총선 동안 있었던 일을 한번 얘기해 보는데 예. 잠은 얼마나 잤습니까? 잠은 조금 가급적 잠시간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남들 보기에 늘 피곤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한 6시간, 5시간은 잔 것 같습니다. 6시간? 그렇습니다. 예. 코로나 때문에 저녁에 다닐 수가 없어요. 아하. 밤에 운동하러 다녀야 되는데 예. 뭐 카페나 식당이나 다 밤에 잘 안 하니까 그렇죠. 예. 예. 선거 사무실을 내놓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코로나 걱정이 제일 걱정인 거예요. 제가 마지막에 보니까 우리 사무실에 응원하러 왔던 분이 1,800명쯤 되는데 그 중에 누가 예를 들면 문제가 되면 그러니까 늘 그게 조마조마 오는 게 좋기는 한데 조마조마한 거예요.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이고 접촉자들 다 자가격리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선거가 안 되죠. 그러면 60점 뭐 몇 프로였습니까? 59.98 59.98 근데 이 정도까지는 예상 못 하셨을 것 같은데 선거를 하면 늘 불안해요. 여론조사가 들쭉날쭉하고 이러니까 근데 다녀보면 분위기란 게 있거든요. 이제 이 선거운동 나가면 첫날에는 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손을 잘 흔들지 않습니다. 선거를 한 5일이나 일주일 놔두고 손을 흔드는데 이번에는 첫날부터 손 흔드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많으니까 괜찮겠구나 싶고 그런 감이 있나 보죠. 아, 나옵니다. 나오고 세 번 조사를 해주는데
첫 번째 22% 이기는 걸로 나오고 두 번째 18% 이기는 걸로 나왔어요. 세 번째는 조사를 안 해줍디다. 이게 안정권은 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 정도 안 나오겠나. 22% 18%니까 평균 다 20% 차이 났으니까 20% 정확히 본 거지. 본 거고. 네, 이번 선거 승리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제가 뭐를 잘해서 했다기보다는 문재인 정권이 너무 실정을 많이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좀 묻혀 넘어가기는 했지만은 안보 실패지요. 그 다음에 경제는 폭망했지요. 소득 주도 성장으로. 그 다음에 탈원전이라는 정책 얼마나 무모합니까? 이런 것들을 조목조목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고 김부겸 후보가 이 정권의 핵심이면서 이걸 제대로 막지 못했다. 이제 이걸 지적한 것이 많이 도움이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공약을 지난번에 많이 했었기도 했는데 공약이 한 절반 정도밖에 이행이 안 됐어요. 그걸 많이 지적을 했죠. 그러면 수성을에서는 얼마나? 제가 수성을에서 한 거는 평가를 95% 이행한 걸로 나오고 김부겸 후보는 55% 정도 이행한 거. 아, 그 약점을 또 공약을 하셨네요. 아. 이게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공천위에서 당으로 가라는 겁니까? 이미 이제 간다고 하고 내가 간다고 할 수가 없지. 나는 내가 있던 의뢰에서 계속 선거하는 게 수월하고 좋지요. 그리고 공천위에서 가라고 했는데 솔직한 신경은 됐어요? 상당 기간은 거부를 하고 버텼죠. 버티고 그때 살짝 김부겸 후보께도 기뜸도 했지요. 나를 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버티고 있다고 했는데 공간이는 입장은 수성 어른 딴 사람이 와도 이길 수가 있고 우리 당에서 수성 갑에는 김부겸이라는 아주 거물이 있고 선거를 서너 번 치렀고 지난번에는 62% 득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선수도 갖고 장관도 하고 좀 선거도 치러본 사람이 가야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 가라 이래 된 겁니다. 김부겸 후보가 선거 중간에 인물론을 들고 나왔잖아요. 대통령 나가겠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또 아이고 저 처음 오는 누구보다는 해주겠다 이런 게 많아요. 제조차도 여론조사에 3% 진원조사도 있고 이랬잖아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관위로서는 가장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카드를 찾다 보니까 제가 차출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만 대구만 자꾸 공천 교체가 잦아서 다선이 없지. 지금 딴 지역은 다선이 많습니다. 예. 6선, 민주당은 5선이 8명입니다. 우리보다 2배예요. 그러니까 저쪽은 공천에 잡음이 없는 거죠. 다선이어도 잘하는 주민이 선택하는데 우리는 다선이면 공천에서 잘라버리니까 자꾸 당이 약화되는 거죠. 예. 이번에도 사실은 경선을 좀 많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도 그게 아쉽습니다. 예. 또 주변에 보니까 괜찮은 컷오프된 후보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경선을 안 하니까 무소속으로 나와서 우리 보수의 표를 가른 이런 일도 생기고 그래서 우리 당 자체가 지난 2016년에도 소위 이 진박 감별하고 이 공천 잘못해서 선거 졌는데 아직 공천 하나 제대로 할 능력이 없는 당이에요 한마디로. 네, 고맙습니다. 이게 이제 공천이 인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사인데 국회의원을 4년간 누구를 시킬까 하는 거면 공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국정 이 정권을 잡은 사람들 보고 인사 공정하게 해라 제대로 해라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 인사는 제대로 안 하면서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국민들의 공감을 많이 얻지 못했고 좀 잘못된 점도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민주당은 이번에 공천받은 사람의 7, 80%를 이미 작년에 그 자리에 다 갖다 놓았어요. 그래서 1년 반 이상 뛰던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는 한 42일, 52일 만에 막 세 사람을 놓고 바꾸니까 우선 거기서부터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왜 공천을 미리 못 했느냐? 지도력이 약하니까 그런 걸 빨리 하면 반발이 일어날까 봐 미루다 이래 된 거죠. 자업자득이에요. 자업자득이에요.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국회의원이 안 됐으면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아마 짧은 기간은 제가 여행을 좀 했을 것 같아요. 중국이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일이 있는데 악기를 하나 배우는 것, 그 다음에 서예를 배우는 것,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원에 다니면서 동양고전을 배우는 것. 성균관대학교? 예. 제가 하고 싶은 그 버킷리스트가 있습니다. 예. 아마 그런 것을 좀 할 것 같아요. 아, 그 이번에 떨어졌어야 되는데, 당선. 아니, 그러면 안 돼. 언제 너무 소중한 일들인데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연님 좀 이렇게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선택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담인지 악담인지 모르겠네.
언제나 1순위로 저희 TV 매일신문에 출연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자, 앞으로 멋진 활약을 기대하면서 저희가 가시는 길에 선물을 하나 또 준비를 했습니다. 예, 아유, 선물까지. 혹시 선물? 그건 뭐고? 예. 사이다입니다. 아, 이거 사이다. 예,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제 시원한 활약을 기대를 하면서 사이다 원샷 한번. 예. 이거 다 해야 돼요? 원샷 하겠습니다. 와. 오. 잘 마셨습니다. 시원합니다. 지역구를 옮겨서 40여일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신 우리 수성갑 국민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국가적으로도 큰 위기이고 또 대구도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힘듭니다. 이제는 당내 최다선 의원으로서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다 쏟아서 우리나라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고 또 대구 경제를 발전시키고 제가 한 공약들을 다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응원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